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네 곳으로 압축한 광주시가 주민 설명회를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전 대상지의 발표가 11월이나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명회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첫 소식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네 곳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대상지는 무안, 신안, 해남, 영암 등 전남 지역 4개 군입니다.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가 11월이나 12월로 임박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무안과 해남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백 상태여서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전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 때문에 이전 작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단 분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방부와 함께 적정 지역 지자체를 방문, 주민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제시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주민 설명회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진 절차와 사업비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4,500억 원의 개발 사업비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이전 대상 후보지 4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